So, 여기는 adjective 하면 은지, verb 하면 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뭐밥 먹었는지 알아요? And noun 하면 인지, 인지 알아요? 뭐 몰라요? 그러면 number 2는 guess은 guess, 뭐 your feeling, guess. Others, 다른 사람 뭐 feeling을 guess 하는 거야. Feeling, 뭐, so 좋겠어요, 뭐 기쁘겠어요, polite 하면 기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네, 뭐 you must happy, 좋겠어요, 좋으시겠어요, and 슬프겠어요, 뭐 슬프시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시겠어요. 또뭐 있네요? 뭐 재미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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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으시겠어요? 지루하다. 뭐? 지루하다. 뭐라고요? 잘못 들었어요. 아, 지루하다. 보링? 지루하다? 아. 지루하다 하면 뭐 지루하겠어요, 지루하시겠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뭐 웨이팅 룸 대기실에서 저랑 같이 기다려요. Wait 뭐 my number 뭐 DBKL 가면 많이 기다리죠. 기다리면 아이고 저기 지루하겠어요, 지루하시겠어요. 시간이 계속 뭐 은행에 가도 뭐 그러고. 아, 포친 뭐또 있어요? 희망의 찬. 아니, 희망의 희망의 찬? 희망의 차는 이거는 애젝티브는 아니에요. 애젝티브는 아니고 이거는 희망의 차다. 희망하면 hope예요, hope. 네. 이건 애젝티브는 아니에요. 신나다. 신나겠어요? 신나시겠어요? 근데 뭐 어른한테 신나시겠어요는 안 해요. 보통 좋으시겠어요? 뭐 신나겠어요? Anyway, 뭐 이거는 guess your feeling or your emotion 감정이나 느낌은 feeling을 guess 할때 해요. guess 하겠어요. 워크북 뭐죠? 워크북에 더 많이 있어요. 워크북 102페이지 보면 워크북 102페이지. 됐어요. 수잔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해요. 다고 해요. 이건 인다이렉트 스피치죠. 인다이렉트. 결혼한다고 해요. 결혼해요. 결혼한다고 해요. 와, 뭐라고 할까요? 좋겠어요. 좋겠어요. 해서 멋있었어요. 좋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심심해요가 아니고 좋겠어요. 와, 좋겠어요. 좋겠어요는 그 사람들이 좋겠어요예요. 그 사람들 필링이에요. 와, they most happy. 그 사람들 좋겠어요. And 여기 나 and 다를 지금 한번 써보세요. Try to write 나, 다. 나는 just 겠어요. And 다는 존댓말이네. Polite. 의식했어요. Polite. 나 and 다. 이건 뭐 쉽네요. Easy. 제가 스파게티를 만들었으니까 좀 드세요. Please eat this one. 드세요. 와, 맛있겠어요. 맛있다. 맛있겠어요. And 로즐린, 저 영화에 유명한 배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저 영화를 많이 봤겠어요? 봤겠어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많이 보겠어요. 보겠어요. 봤겠어요는 다르죠?
받겠어요는 이거는 past 텐스예요. past 텐스. 아, 많이 보겠어요. 많이 보겠어요. 미셸, 이 시간에 이 시간에는 교통이 복잡해요. 아, 버스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걸리겠어요. 지하철로 가요. 지하철로 가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And 포친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요? 밖에 나가면 좋은겠어요. No. 춥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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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면 춥겠어요. 우는 바울이 있으면 change to 우. 근데 저 겠어요. 컨소넌이면 no change. 춥겠어요. 겠어요. 그 다 다음 주에 새 집으로 이사해요. 다음 next week 다음 주에 I'll move new house. 와 좋으시겠어요. 으시겠어요 하면 polite이죠. 좋으시겠어요. And 로즐린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You must be happy. Enjoy. 기쁘시겠어요. And Michelle, 다음 달에 결혼해요. 축하합니다.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아, 행복하시겠어요. Good. 네, 행복하겠어요. Polite. 다음은 행복하시겠어요. 그 행복하겠어요. Polite. 행복하시겠어요. 이거 좀 어렵네요. 넘버 4. 요즘 일이 많아서 에브리데이 매일 늦게 퇴근해요. 보친? 힘들시겠어요? 힘들다 플러스 힘들 으시겠어요. 하면 라이르길라 넘버 1. 힘드시겠어요. 나바사 라드로. So, 아 힘드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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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갑자기 존댓말이 나와서 좀 어렵네요. 힘드시겠어요. 이거 아래 뭐 라 이게 존댓말 있네요. 행복하다, 해피,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좋다.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좋겠어요. 와, 좋으시겠어요. 기쁘다. 기쁘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와, 기쁘시겠어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And 힘들다.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와 정말 힘드시겠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아 힘드시겠어요. 힘들겠어요. 또 여기는 다 그 게스예요. 게스. 죽겠어요. 내일 덥겠어요. 뭐뭐 하겠어요. 캐주얼 랭귀지라면은 그냥 겠다라고 해요. 겠다 하면 캐주얼 랭귀지. 좋겠다. 아 좋겠다. 아, 기쁘겠다. 야 힘들겠다. 다 하면 캐주얼 랭귀지. 아 마음이 아프겠다. 야 행복하겠다. 이 get 하면 다 이거 guessing. 오케이. So 그래마 넘버 원은 은지 알다. 넘버 투는 get. And speaking 볼까요? 128 페이지. 128 페이지.
정보 물어보기. 정보는? 정보. 정보 많이 있는데 정보 information 정보 information 뭐 news 여기서는 news도 있고 news information 물어보기 asking information 정보 물어보기 이 묻다 묻다가 to ask죠 묻다 물어요 물어보기 Try to asking information. 물어보기. 수잔 씨는 정말 좋겠어요. 여기는 포친 제니, 로즐린 투안. 볼까요? 수잔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세요? 네, 회사 동료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수산 씨는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알리슨. 7과 말하기 대화 1 수잔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세요? 네. 회사 동료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수잔 씨는 정말 좋겠어요. 수잔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I heard 들었어요. 듣다예요. heard. 이거는 indirect speech.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수잔 씨가 다음 달에 next week marriage 결혼한다고. 네. This month next week. Next month. 다음 달 next month.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I heard 들었어요. 네, me too. 저도 들었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세요? 하면 누구하고 결혼해요? Married with who? And 아세요? 알아요? So, 은지 아세요? 은지 아세요? So, Mary, with who?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세요? 회사 동료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이게 다 indirect speech네요. 은다고 해요. 동료 누구죠? 동료? Colleague. Colleague, co-worker. Pronunciation 동료. 동료. 동료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와, 수잔 씨는 정말 좋겠어요. 수잔 씨 must be happy. 수잔 씨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이얼로그가 수잔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I heard.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세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아세요? 동료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다 인다이렉트 스피치. 은다고 해요. 다고 해요. 다고 해요. 동료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이 라인 넘버 2는 미셸 how to make sentence? I heard 수잔 씨가 going to travel. 그러면 how to say? 수잔 씨가 여행 간다고 들었어요. 여행 간다고 들었어요. Do you know 어디로 여행 가요? 하면 어디로 여행 가는지 아세요? 그 수잔 씨가 여행 간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여행 가는지 아세요? 뭐 홍콩 하면 어디로 여행 간지 아세요? 네. 홍콩에 여행 간다고 해요. 그 네, 홍콩에 간다고 해요. 홍콩에 여행 간다고 해요. 그 수잔 씨가 여행 간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여행 가는지 아세요? 네, 홍콩에 간다고 해요. 그
And 포친 이거는 how to say? 수잔 씨가 부분 회사에 취직 했다고 들었어요. And 어느 회사에 Do you know? 어느 회사에 취직했어요? You know? 하면?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지 아세요? Good.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지 아세요? 삼성. 삼성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요. 아, 그래. 삼성에 취직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already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자, so 수잔 씨가 good company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I heard 들었어요. 그래요?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지 아세요? 삼성에 취직했다고 해요. Good. And 로즐린 큰 집 수잔 씨가 move big house. 수잔 씨가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Do you know where to go? 어디로 이사했는지 아세요? 이사했는지 아세요? 뭐 부트라자야 하면? 사이버자야. 사이버자야. 사이버자야 이사 해요. 사이버자야 사이버자야로 이사 했다고 이사했다고 해요. 이사했다고 했어요. 이사했다고 해요. 아 셀리나 안녕하세요. 갑자기 셀리나가 있네. 네 그 아 So, 어디로 이사했는지 아세요? 아,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하면 already 이사를 했어요. already move. 이사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했는지 아세요? 사이버자로 이사했다고 해요. 이사했다고 해요. 하면 되죠. 그, so 뭐 했는지 여기는 뭐 했다고 들었어요. I heard. And 뭐 했는지 아세요? 는지 아세요? 는지 아세요? Good. Okay. And next page. 축하하기. 축하하기 뭐죠? Congratulating. celebrating. Celebrating. Congratulating. Celebrating.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So,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기쁘시겠어요? You must be happy.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는 폴라이시죠. 기쁘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아, 이거는 회사 동료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네요. 이 사람이 수잔 씨예요. 아까 수잔 씨가 결혼한다고 했죠? 아, 수잔 씨가 또 수잔 씨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 이 남자가 남자 누구지? 아, 영호 씨가 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수잔 씨한테 와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아, 로즐린, 영호, 미셸, 수잔.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훈련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 한번 해요. 네, 그래요. 제가 한 접 넣을게요. 한 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listen. 대화 2.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 한번 해요. 네, 그래요. 제가 한 통 낼게요. 아, 영호 씨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네요. Very soft.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여기는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다음 달에 next month 결혼하신다고 I heard 들었어요. 네, 맞아요. Correct.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폴로 하시네요. 으시겠어요? You must be happy. 기쁘시겠어요?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같이 식사 한번 해요. Let's eat together. 같이 식사 한번 해요. 네, 그래요. 제가 한 턱 낼게요. 하면 한 턱 하면 뭐 treat. 아, I'll treat you. 제가 한 턱 낼게요. 한 턱 낼게요 하면 제가 아, 뭐 식사를 살게요 하고 same. I will buy 아, 뭐 eat food. I'll buy food. 제가 식사를 살게요. 한 턱 낼게요. 예, 한 턱 낼게요. So 이 라인 넘버 원은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기쁘시겠어요? 맞지?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기쁘시겠어요? 아, 약혼하시다. 약혼이 뭐죠? 약혼? Engage. 약혼, engage. 아, 셀리나 해볼까요, 셀리나? 다음 주에, next week. 다음 주에 약혼하신다고 들었어요. 기쁘시다 하면?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다음 주에 engage, 결혼, 약혼하신다고 I heard, 들었어요. 기쁘시겠어요. Good. And 포친 지난달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셨다고? Last 하셨다고 들었어요. And 좋으시다.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그 기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past tense요. 지난달에 last month 지난달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셨다고 들었어요. past tense. 좋으시겠어요. And Rosalyn 어제 승진하셨다고 I heard 들었어요. 기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Good. And Michelle 다음 주에 이게 좀 어렵네요. 다음 주에 월급이 이건 오른다고 Ken 오른다고 들었어요. So 뭐 좋으시겠어요. 축하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월급이 오르다 하면 raise the salary. 월급 셀러리가 raise up 오른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뭐 present tense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하면 보통 near future예요. near future라서 present tense도 괜찮고 future tense도 하면 뭐 월급이 오를 거라고 들었어요. 월급이 오르고 다음 주에 오를 거예요 하면 오를 거라고 들었어요. 다음 주에 오른다고 들었어요. 또 can. 와 좋으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월급이 오른다고. 오케이. 요즘 한국은 그 뭐 IT 회사들은 월급이 많이 올라요. IT 회사들. 그 뭐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앱 많이 만들어요 요즘에, right?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다른 회사에서 많이 그 뭐 인크루트 헤드헌팅? 헤드헌팅을 해서 지금 이게 모든 회사들의 문제예요, 요즘.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이 전부 다 뭐 에브리 모든 직원 뭐 월급이 올라요. 뭐 월급이 올라요. 지금 많이 해요. 삼성도 삼성이 우리나라 그 넘버원 회사 컴퍼니죠, 한국에서. 근데 이 삼성도 다른 회사에서 돈을 더 많이 줘요. 삼성 사람들을 인크루트해요. 특히 프로그래머들. 그래서 요즘 프로그래머들 월급들이 아주 아주 많이 오르고 있어요. 좀 에브리 몬스 에브리 위크. 그래서 계속 신문에 나와요. 뉴스페이퍼에 월급이 많이 올라요. 컴퓨터를 해야 돼요. 요즘은 컴퓨터를 합시다. 네, Unit 7 Speaking 3는 걱정 표현하기. 표현하기 하면 expression. expression. 표현하기. 표현하기. expression. 여기서 뭐 expressing 표현하기 하면 expressing 걱정은 뭐 worry concern 그죠? concern 표현하기. 뭐 히로미 씨가 요즘 학교에 안 나와요 하고 걱정을 표현해요. 걱정. 여기는 로즐린 제임스 앤 셀리나 완 해볼까요? 히로미 씨가 요즘 학교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네, 아버지께서 많이 괜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걱정되겠어요. 히로미 씨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네, 그렇게요. 대화 3. 히로미 씨가 요즘 학교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네.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걱정되겠어요. 히로미 씨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네, 그럴게요. 히로미 씨가 요즘 학교에 안 나와요. 히로미 씨가 요즘 학교에 안 나오다. 학교에 absent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뭐 왜 안 나와요? 플러스 아세요? Do you know?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네.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아프다. 콜라이시죠? 편찮으시다 하면은 아프다예요. 아프다. sick 아버지께서 sick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아 걱정되겠어요. You must be worried, concerned. 아, she must be worried. 히로미 씨가 걱정되겠어요. 히로미 씨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Please try to call to 히로미. 네, 그럴게요. 그럴게요 하면 뭐 I will do that. 아, 그렇게 할게요 하고 쌤. 그렇게 like that. 그렇게 할게요. I will. Yes, I will. 여기는 히로미 씨가 요즘 학교에 안 나오다. 또 요즘 학교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아, 뭐 걱정되겠어요. 어렵네. 램픽 씨가 요즘 힘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요 하면 왜 없는지 아세요? 오케이. 이거는 그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보죠. 다이얼로그 만들어 봅시다. 포친 제임스. 이건 여기는 제임스 씨 다이얼로그예요. 제임스 씨. 제임스. 아, 이것도 제임스 씨네요. 제임스 1, 제임스 2. 포친 씨가 like this. 히로미 씨가 요즘에 학교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하면
그래요? 걱정되겠어요. 여기까지. Understand? 넘버 2 해보죠. 넘버 2. 아, 랜딩 씨가 요즘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아, 램핑 씨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해요. 그래서 성적이 나쁘다고 해요. 시험을 못 해서 리절트 성적이 나쁘다고 해요. 어, 그래요? 걱정되겠어요. 걱정되겠어요. 그 걱정되겠어요. or 마음이 heavy 하면 마음이 너무 딥 마음이 무겁겠어요. 마음이 무겁겠어요. And Michelle 해볼까요? 한스 씨가 한스 씨가 요즘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아세요? Good.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아, 여자친구하고 싸웠다고 해요. 그래요? 걱정되겠어요. 걱정되겠어요. 그. Okay. And Selena 해볼까요? 타쿠야 씨가. 타쿠야 씨가 자주 휴석 해요. 해요. 왜? 왜 결석? 마음이 왜 너 왜 결석하는지 아세요? 왜 결석하는지 아세요? 요즘 바쁘다고 해요. 아니 바쁘다고 하면 걱정 안 되죠. 요즘 몸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그럼 걱정 되겠어요. 걱정 되겠어요. 그 타쿠야 씨가 자주 결석해요. 왜 결석하는지 아세요? 요즘 몸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요? 걱정 되겠어요. And 로즐린 히로미 씨가 히로미 씨가 일본에 내려갔어요. 아, 돌아갔어요? 네. 돌아갔어요. 고백. 일본에 돌아갔어요. 왜 일본에 돌아갔는지 아세요? 왜 돌아갔는지 아세요? 아, 뭐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됐어요. 그래요? 마음이 걱정되겠어요. 그래요? 걱정되겠어요. 그래요?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히로미 씨가 일본에 돌아갔어요. Go back to Japan. Went back to Japan. 왜 돌아갔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걱정되겠어요.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 왜 은지는지 and 겠어요. 여기 보죠. 읽고 말하기. 132페이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Try to ask anything. 물어보세요. 카드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꿈에서 돼지를 보면 좋아해요. 항상.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면 여기 답, answer 몇 번 있죠? number. 여기에 이제 그 넘버가 이게 이제 문제고 answer가 여기예요. number 1 2 3 4 5. 5 6 7 8. 이유가 있어요. 돼지는 넘버 투 보면 한국 사람들은 꿈에서 돼지를 보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돼지 꿈을 사요. 있죠? 이게 이제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여기 넘버 2. 2번. 이렇게 like this. 번호를 쓰세요. 여기 이게 몇 번 이야기예요? What number? 몇 번 이야기예요? 여기도 what number? 몇 번 이야기예요? 이게 한국 건물은 왜 4층을 F층으로 쓰는지 아세요? 다리를 떨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기도 다 번호를 지금 써보세요. 셀리나 씨는 이거 책 있어요? Do you have this book? 셀리나? 이거 책을 없어요. 책이 없어요? 이거 책 없으면 어려운데 잠깐만요. 그러면 try to read this one.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해보죠. 그러면 넘버 원 셀리나 please read this one.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나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7과 읽고 말하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꿈에서 돼지를 보면 갑자기 넘버 원이 나오네. 넘버 원이 먼저 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꿈에서 돼지를 보면 픽 돼지를 보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생기다 하면 have money죠. 돈이 생기다. 뭐 일이 생기다, 문제가 생기다 있어요. 생기다 하면 suddenly 갑자기 have suddenly have 하면 생기다. 그래서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돼지 꿈을 사요. 꿈이 드림이죠. 드림. 꿈. 꿈 중에 돼지 꿈이 가장 좋아요. 돼지 픽. 돼지 꿈을 꾸면 머니예요. 돈.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돼지가 나왔어요. 내 꿈에 돼지가 나왔어요 하면 그래요? 그 꿈 저한테 주세요 하고 그 꿈을 사요. 돈을 주고. 그러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넘버 2예요. 한국 사람들이 꿈에서 돼지를 보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돼지는 심벌이 복이에요. 복. 뭐 럭키. 예,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럭키 뭐 포춘, 굿 포춘. 예, 심벌. 그래서 뭐 돼지를 좋아해요. 호춘 씨는 어때요? 무슨 꿈 꾸면 좋아요? 좋아요? 무슨 꿈을 꾸면 좋은 꿈이에요? 무슨 꿈? 무슨 꿈이 좋은 꿈이에요? What kind of dream? 여행 꿈? 여행 꿈을 꾸면 좋아요? 여행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에요. 그래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로즐린 어때요? 로즐린?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슨 꿈을 꾸면 좋은 꿈이라고 해요? 좋은 꿈? 몰라요? 좋은 꿈? 미셸, 셀리나 뭐 없어요? 좋은 꿈? 좋은 꿈? 꿈 없으면 제 좋아요.
이 꿈속 꿈에 쓰면서 뭐 이게 나와요 하면 좋은 거 없어요? 없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아, 뭐 조상님, 조상님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님이에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옛날 그 자기 패밀리, 옛날 패밀리 사람들이 꿈에 나오면 이게 아주 아주 좋은 꿈이에요. 보통 이 그 로또 있죠, 로또. 로또 어 그 로또. 로또를 사요. 그 로또 알죠? 로또요. 로또요. 네. 그 로또에서 1등을 하면 돈이 아주 많은데 그 로또 1등한 사람들은 다들 좋은 꿈을 샀어요. 좋은 꿈을 꿨어요. 로또 1등 꿈은요? 그 이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와서 아 memorize this number 해서 번호를 외워라 해요. 그러면은 그게 로또 꿈이에요.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번호를 줘요. give number. 그러면 가서 로또를 사야 돼요. have to buy 로또. 그러면 아 보면은 넘버 원은 조상 꿈, 할아버지 할머니 꿈이에요. 로또 1등한 사람들 꿈이에요. 넘버 2는 뭐 money. 넘버 3는 돼지. and fire and water. and number 이런 꿈. 그래서 꿈속에서 돼지가 나와요 하면 빨리 가서 로또를 사야 돼요. 또 좋은 꿈. and 넘버 2. 설날에 왜 떡국을 먹는지 아세요? 설날이 뭐죠? 설날? 차이니스 뉴이어. 루나 캘린더 음력이 루나 캘린더 1월 1일. 루나 캘린더 1월 1일이 설날.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요. 왜 먹는지 아세요? 는 여기 8번. 떡국이 이 떡국 라이스 케이크 떡이 길어요. long. so 긴 떡국떡은 오래 사는 것을 뜻해요. 뜻해요. 뜻이 mean이죠. means. 이 떡 means long live, 오래 사는 것. live long. long live long. 오래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해를 스타트하는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또 떡국을 먹으면 뭐 오래 살아요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살아요. 들어볼게.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꿈에서 돼지를 보면 자, 이 번호가 이상해. 잠깐만요. 돼지 먼저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돼지 꿈을 사요. 설날에 왜 떡국을 먹는지 아세요? 떡국 떡이 길어요. long. 긴 떡국 떡은 오래 사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이 떡국떡이 이거는 이제 커팅한 거고 커팅을 안 한 떡국떡이 아주 길어요. 보통 이렇게 길어요. long 아주 길죠. 이 긴 떡이에요. 이 떡이. 이 떡을 이제 커팅해서 use 사용하는데 이게 뭐 안 자르면 아주 길어요. very long. 이게 뭐 오래 사는 것을 뜻해요. means long live. and 뭐 있나요? number 3는 한국 사람들이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쓰는지 아세요? 1번.
1번이죠. 1번. 설명을 보죠. 말레이시아에서는 괜찮아요? 빨간색 이름? 괜찮아요? 안 좋아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어때요? 말레이 괜찮아요. 혹시 Chinese? 포친 씨는 어때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엄마가 안 돼요. 안 좋아요? 포친 씨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 안 돼. 제가 괜찮아요. 모습 괜찮아요. 포진 씨는 괜찮아요. 빨간색, 레드 컬러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셸 어때요? 빨간색 이름 쓰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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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왜냐? 이게 넘버 원이네요. 넘버 원. 한국 사람들이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쓰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싫어해요. 보통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 bad thing,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think.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 죽은 사람, 죽은 사람, dying person, 죽은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요. 죽은 사람. 맞아요. So, living person, 산 사람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그래서 안 좋아해요. I'm not die. 그래서 don't like. And number four. 한국 사람들은 새로 이사한 사람한테 무엇을 선물하는지 아세요? 새로 move, 이사한 사람한테 뭐 선물해요? 이거 뭐예요? 히트? 히트 이거는 그 세제죠, 세제. 세제. 한국 사람들은? 데터젠트. 세제. 보통 그 집들이 하면 집들이 하우스워밍 파티 할 때 세제하고 휴지 선물해요. 세제 휴지. 휴지는 그 토일렛 페이퍼. 토일렛 페이퍼하고 세제. 한국 사람들이 새로 이사한 사람한테 무엇을 선물하는지 아세요? 넘버 몇 번이에요? 6번. 6번. 넘버 6. 여기 새로 이사한 사람들. 새로 이사한 사람 집들이에는 보통 비누나 휴지를 선물해요. 비누를 선물 받으면 비누 거품처럼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휴지를 선물 받으면 긴 휴지처럼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 이사한 사람들 집들이 하우스워밍에는 보통 비누나 비누가 뭐예요? 비누나 휴지, 토일렛 페이퍼를 선물해요. 비누를 선물 받으면 비누 거품처럼 거품은 버블처럼 하면 like bubble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벌다 하면 make money죠. Make money. So, be rich. 돈을 많이 벌어요. Like bubble처럼. 그리고 휴지를 선물 받으면 long, 그 긴 toilet paper처럼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means 여기 있죠. 떡국떡처럼. Long live. 한국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Important.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떡도 긴 거 먹어요. 휴지도 롱 그 토일렛 페이퍼 휴지를 선물해요. And number five, 마. 한국 건물에서 왜 4층을 F층으로 쓰는지 아세요? 말레이시아에서는 4층을 3A로 만든 3A. 한국은 F라고 해요. 이 F는 뭐예요? F means? Four. Four죠?
4층. F가 그냥 4예요. 그래서 1, 2, 3하고 F. 왜 쓰는지 아세요? 여기 몇 번이에요? Answer? 5번. 한국 사람들은 건물의 4층을 표시할 때 바를 사용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4를 보면 죽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4가 죽음을 뜻하는 한자 4하고 소리가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건물의 4층을 표시할 때 건물은 빌딩, 4층은 표시, 표시는 마크. 표시할 때 4를 사용하지 않아요. Not use 4. 4를 보면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이 dead죠, dead. 네, 죽음. 왜냐하면 4가 죽음을 뜻하는 한자 4하고 소리가 같아요. 이게 4. 이게 4죠, 4. 4 mean dead, 4. 이 한자, Chinese text가 한자죠. 한자 4하고 이 넘버도 4, and 이 텍스트도 4예요. 그래서 4를 안 좋아해서 저 F라고 하죠. F. 근데 14, 24, 34는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24, 34 해요. 우리 그 말레이시아 콘도는 13A, 뭐 23A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그냥 14, 24, 34 해요. Only 4만 F라고 해요. For. And 다리를 떨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다리를 떨다 하면 이건 shake. Shake leg. 다리를 떨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넘버? 3번. 3번. 다리를 떨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리를 떠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다리를 렉, 다리를 쉐이크 떨면 복이 나간다. 복은 good fortune, 복이 go out, 나간다고 생각해요. think.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리를 떠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뭐 다리를 떨면 다리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복이 나가요. And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한국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이는 teeth. 빠지다 하면 lose.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는 몇 번이에요? 7번. 1번. 오케이. Listen.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한국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면 걱정해요. 이가 루스 빠지는 꿈을 꾸면 릴레티브, 친척 중에서 어몽 릴레티브 한 사람이 다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like this 이런 꿈을 꾸면 worry 걱정해요. 이 이가 빠지는 꿈은 안 좋은 꿈이에요. 마지막 last one.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까치는 그 맥파이죠. 맥파이. 까치. 까치. 이 새 이름이 이 새가 까치예요. 예. 피카피카 뭐 맥파이. 이 새를 아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4번.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날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좋아해요.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날 내 때의 반가운 손님, 웰컴 게스트,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까치 하면 까치는 좋은 새, good bird, 좋은 새고 반가운 손님, welcome guest. 근데 까마귀 있어요. 까마귀. 까마귀는 crow. crow. 이거는 보통 나쁜 새라고요. bad bird. crow. 그래서 까마귀가 있으면 이거는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 까마귀 말레이시아도 까마귀 많이 있죠. crow. 까마귀는 너 컬러가 너무 까매서 검은색이라 좀 무섭죠. 그래서 얘 왜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까마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까마귀는 안 좋아하고 까치는 아주 좋아요. 그 까치가 한국에 또 많이 있어요. 까치. 까치 그 소리도 예뻐요. 까까하고 예, 소리가 예뻐서 그날 까치가 울면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까치는 보통 집 근처에 많이 살아요. 까치는 집 어라운드 근처에 살아요. 그리고 사람이 오면 울어요. 까까하고 사람이 옆에 오면. 그래서 까치가 울면 사람이 와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maybe 뭐 반가운 손님, 좋은 사람. 그래서 좋아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돼지 꿈을 좋아해요? 넘버 원, 돼지 꿈을 꾸면 시험을 테스트를 잘 볼 거라고 생각해요. 넘버 투,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나. Have money. 돼지 꿈은 돈, 돈을 생길 거예요. 설날에 왜 떡국을 먹어요? 떡국떡이 길어서 이 떡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떡국을 먹으면 걱정이 disappear,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아.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써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아, 나쁜 일이 세푼 생긴다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 된다고 되다 하면 become이죠. become bad person. 아니에요. wrong. number one.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한국 사람들이 왜 새로 이사한 사람한테 비누를 선물해요? number one은 비누를 선물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비누를 선물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answer. 가. 비누는 money.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선물은 뭐예요? 휴지. 휴지를. 토일렛 페이퍼 선물하면 live long. And 한국 건물에 왜 4층이 없어요? 4를 보면 죽음이 생각나서 4를 싫어요. 4를 보면 사장님이 생각나서 갑자기 사장님이 생각나서 말을 싫어해요. 죽음이죠. 죽음. death. number 6. 한국 사람들이 왜 다리를 shake 떠는 것을 싫어해요? 다리를 떨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생각해요. 지다 하면 나빠지다 하면 change죠. change. become. 머리가 change to bad, 나빠진다고 생각해요. or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나. good fortune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친척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or 친한 친구하고 싸워요. 아. 가. 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친척이? 친척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죽어요. died.
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죽는다 생각해요.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아, 네. 좋은 손님, 반가운 손님, 웰컴 게스트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까. 오케이. 아,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하죠. 여기 나 여기를 읽, 한번 읽고. 어, 이 답을 한번 써보세요. Try to write answer. 나 왜 돼지꿈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쓸까요? 보통 이상한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을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왜 좋아하는지 말해보세요. 위에서 읽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나라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비슷한 것 하면 similar. 비슷한 것이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고 잠깐 쉬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 해볼까요? 포친. 한국 사람들이 왜 돼지꿈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돼지꿈을 좋아해요? 포친. 한국 사람들 왜 돼지꿈을 좋아해요? Please turn on your audio. 아. 돼지꿈을 꾸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돼지꿈 하면 돼지 is money. 돼지 is money. 굿. 로즐린, 한국 사람들이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쓸까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쓰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Bad thing, 나쁜 일이 happen 생긴다고 생각해요. 맞나? 굿. And Selena, 한국에서 보통 이사한 사람한테 move 이사한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선물을 해요? 휴지 하고 하고 비누. 비누. 휴지하고 비누. 휴지는 무슨 뜻이에요? 마스민 휴지? 휴지 선물은 무슨 무슨 뜻이에요? 휴지 선물을 하면 휴지는 오래 살아요. Live long. 휴지. 비누는 비누 means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So, make money like bubble 거품처럼 돈을 많이 벌어요. 휴지는 오래 살아요. And Michelle,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왜 좋아하는지 말해 보세요. 왜 좋아해요? 그날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까치가 울면 울다 하면 cry죠. cry. 까치가 깍깍하고 울면 그날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좋은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And 위에서 읽은 이야기 스토리 중에서 among story 여러분 나라하고 your country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로즐린, 말레이시아하고 비슷한 거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 여기 있어요. 빨간색으로 건물이 빨간색이요? 빨간색? 이거 4. 3A. 이건 좀 비슷하네요. 이건 비슷해요. 3A. 4는 안 좋아해요. 4를 안 좋아해요. 또 있어요? 포친? 다리를 떨면 안 돼요. 다리를 떨면 안 좋아요. 복이 나가요. 쌤? 네.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로즐린도 그래요? 로즐린은 안 그래요? 로즐린?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요? 없어요? 이거는 그럼 Chinese 중국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해요. 이가 빠지는 꿈 이런 건 없어요? 나쁜 꿈? 없어요. 나쁜 꿈 없어요? 좋은 꿈도 없고 좋은 꿈? 네. 밀레이. 말레이 뭐 있어요? 네. 빠지는 꿈을 꾸면 한국 말레이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가 빠지는 꿈? 비슷하네요.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오케이. And next one. 한국 문화를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렵네. 한국 문화 있어요. 이게 라부죠, 라. 한국 사람들은 왜 돼지 꿈을 꾸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돼지 꿈을 꾸면 좋아해요? 이거는 꿈, 돼지 보다, 돈 생기다, 생각하다. How to make sentence?
꿈에서 돼지를 보면 꿈에서 돈, 돼지를 보면 돈이 돈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돈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So 꿈에서 if you watch a pig 돼지를 보면 have money 돈이 생긴다고 think 생각해요. Good. And 왜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을 싫어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을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은다고 생각해요. 꿈에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한국 건물에는 왜 4층이 없어요? 산은 죽음 뜻하다. 한자는 이 Chinese 캐릭터예요. 한자 소리 같다. Same sound. 죽음을 뜻하는 한자하고 소리가 같아요. 죽음을 뜻하다. 뜻 is mean. So for means that die. 죽음을 뜻하는 이 한자 Chinese text 하고 same sound 소리가 같아요. And number four, 다리를 떨면 왜 안 돼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다리를 떠면 복이 go out 나간다고 생각해요. And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어떻게 돼요?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친척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친척이 die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걱정을 해요. 오케이. And 여러분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Try to tell about your culture, your country culture.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미신이 있어요? 뭐죠? 미신? Superstition. Superstition.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 이게 다 미신이죠, 사실. 미신인데. 뭐 이거 말고 다른 미신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미신, 뭐 차이니스 미신, like this 이런 미신 중에서. 뭐 미신, 뭐 징크스, 미신. 네. 뭐 있어요. 등산. 해주세요. 등산. 인사이 포레스. 이름이 불러면 안 돼요. 숲속에서 네.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네. 아, 부르면 안 돼요. 숲, 숲 하면 woods, forest. 숲 속에서 in the forest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숲 속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ghost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잡아요? 잡아요. 숲속에서 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사람을 잡아요? 이 사람을? 네. 제가 이 사람은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요. 네. 내가 숲속에서 내가 포친 씨하고 부르면 포친 씨가 없어져요? 맞아요? 아, 네. 아, 귀신이 잡아요. 그래서 생각했어. 아,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네. 재밌네요. 그 숲속에서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또 있어요? 미션? 네.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있어요, 선생님. 뭐 있어요? If you heard bird sounds at night, might someone die? Someone? 어? Someone? 다시 천천히. If you heard bird sound, bird sound at night. 밤에. 밤에. 새 소리 들으면. 새 소리 bird sound 들으면. 네. 들으면 if you listen. You will heard about someone that 아, 누가 뭐 누군가 someone 누군가 죽어요. 죽어요. 아. 오, 그래요? 무섭네, 이거. 진짜요? 예. 네, 그 what kind of bird? Any bird? 맞아요. 밤 이게 잘 들어. 밤에 새 bird sound 새 소리를 들으면 someone die 죽어요? 무릉한뚜 부치 무릉한뚜 어 아우 아우 sorry 아우는 그 아 올빼미 올빼미가 아우예요 올빼미 아 근데 올빼미는 많이 있죠 올빼미 산에 많이 없어요? 네. 올빼미 이게 올빼미죠 올빼미. 네. 아 이게 올빼 이게 이상하게 생겼네. 네, 올빼미. 이거 맞아요? 이거? 또 밤에 올빼미 이게 뭐야? 귀여워. 밤에 올빼미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 someone die 죽어요. 아 갑자기 생각났네. 밤에 피리를 불면 피리를 불면 뱀이 나와요. 아 뱀 진짜요? 스네이크. 한국 사람들 네. 피리를 불면 뱀이 나와요. 뱀이. 그래서 밤에 뭐 피리 불지 마세요. 밤에 피아노 치지 마세요. 해요 밤에. 여기 보면 뱀 나온다 했잖아요. 뱀 나온다. 네. 이건 뱀이 댄싱한 건. Anyway, so 밤에 피리를 뱀이 나온다고 해요. 피리를 불거나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부르면 sing a song. 그러면 안 돼요? 안될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노래는 아니다. 피리 맞아. 피리를 불면 blow 피리 뱀이 나와요. 또 없어요? 노래는 ghost will come. 노래? 아니요. 노래는 잘 모르겠네. 노래는 나들이 밤에 노래면 ghost will come. 귀신 나와요? 나와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보지 마. 또 이거 다 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고 이런 걸 이걸 만들어요. Right? 밤에 피리 불지 마세요. 뱀 나와요. 숲속에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뭐지? 아, 이게 anyway 이걸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 오케이. 한국 미신들 이야기였어. And 잠깐만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옛날에 그 한국 전쟁이 있어요. 한국 전쟁, Korean War. 이 한국 전쟁 때 사람이 죽으면 군인은 솔저예요. 솔저 군인이 죽으면 그 집에 알려요. 그 군인 집에 let know 알려 inform. So like this 당신 아들이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어요 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해 주죠. 그 군인이 죽으면 그때 그 이름을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서 그 페이퍼를 줬어요. 옛날에 그 당신 아들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하고 그 페이퍼에다가 이름을 빨간색으로. 그래서 빨간색 그때도 이걸 해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빨간색 이름. 그래서 빨간색 이름을 쓰면 아주 안 좋아요. 지금도 가끔씩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빨간색 이름을 쓰면 안 돼요라고 해요. Okay. And next page는 돌잔치 때 뭐 집었어요? 돌잔치. 돌잔치가 뭐죠? Yeah, let's see. 이건 first year 한 살 생일이에요. 돌잔치는 이거는 한 살 one years old 한 살 생일. 돌잔치 이벤트 이건 돌잔치 때 보통 한복을 입어요. 한복 한국 사람들 다 한복. 한복은 보통 두 번 입는데 한복. 어렸을 때 when was young 어렸을 때는 명절 아니면 홀리데이에 많이 입어요. 설날 and 추석 big holiday에.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become adult 안 입어요. 이게 옷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not comfortable 불편해서 잘 안 입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 되면 두 번 입어요. 한 번은 결혼식 할 때 꼭 입어요. 웨딩 할 때 웨딩 할 때 보통 수트를 입어요. 그런데 체인지 또 한복을 또 체인지 하는 그게 있어요. 결혼식 때 입고 그다음에 돌잔치 이 한 살 생일 때 항상 한복을 입죠. 그래서 이건 이제 돌잔치 이벤트 할 때요. 시간이 다 없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돌잔치. 그래서 항상 이 첫 번째 생일만 좀 빅 이벤트로 많이 해요. 다른 생일보다. 첫 번째 생일. 제가 우리 집 돌잔치 생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진이 없네. 어디 갔지? 아니 못 찾겠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돌잔치는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숙제는 워크북 하죠. 워크북 유닛 7 다. 셀리나 씨 숙제 해야 돼요. Please download the paper 프린트해서. 오케이.
try.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